진짜 밥집 와서 촬영하면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거 알아요? 진짜 여러분들 이게 힐링하러 왔다고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뭐 이 새끼 잡았다 너 이 새끼 잡았다 그 행사 힐링하러 왔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진짜 3일 동안만 아 그러니까 부럽다 부럽다 막 하시는데 3일만 진짜 한번 저기서 감아서 닦아보세요. 바로 집 돌아가고 싶을걸요. 자, 이렇게 식당에서 나오는 게 너무 식당에서 먹는 게 진짜 편하긴 한데 너무 좋아. 설거지 알바가 어딨어 여기서. 서울에 애니맨이라도 있지. 여기는 없습니다. 물질도 한번 하고 가야죠. 근데 이거 원래 물질을 이번 주인가 저번 주에 하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얘때를 못했어요. 아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아 되게 저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얘때를 못했어. 다쳐가지고. 낚시 잡은 거요? 직원으로 낚시 열심히 하고 있어. 한타 있다, 한타. 한타 먹어야지. 찜질방 바꿨다고요? 근데 왜 자꾸 필라 협찬이래? 그냥 필라 매장 가가지고 그냥 예쁜 거 마음에 그냥 무난한 거 다 사온 건데 필라 협찬 아닙니다. 필라 협찬 좀 주세요. 필라 협찬 부탁드립니다. 필라티? 뭐 2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2-3만원? 해요. 낚시 잡은 거요? 직원으로 낚시 열심히 하고 있어. 한타 있다, 한타. 한타 먹어야지. 찜질방 바꿨다고요? 근데 왜 자꾸 필라 협찬이래? 그냥 필라 매장 가가지고 그냥 예쁜 거 마음에 그냥 무난한 거 다 사온 건데 필라 협찬 아닙니다. 필라 협찬 좀 주세요. 필라 협찬 부탁드립니다. 필라티? 뭐 2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2-3만원? 해요. 안 맞아. 아 빨리 먹어 이거 내가 너무 고파. 배고프다. 초점 맞아요?
근데 오랜만이야. 약간 김밥 주고 와서 메뉴 다 시킨 느낌? 3C 타투 이 핀트 캔디 젤리 색깔이에요. 스타를 넣고 맛있는 그림이 있을 것 같아. 네? 시민 같다, 시민. 육반찬. 감사합니다. 아, 초밥이에요? 네. 감사합니다. 어, 밑반찬 말들 뭐야, 종류가? 감사합니다. 이 껍질인가요? 무슨 그냥 명태 껍질입니다. 명태 껍질이요? 네, 네. 감사합니다. 이거는 물회예요? 그게 모밀물회. 물무침. 와! 되게 좋은 거. 두루치기. 일단 안 먹는 거 빼. 이건 뭐예요? 그건 깻잎나물입니다. 깻잎나물이요? 네, 이거는 생선구이. 이거는 도라지. 아, 도라지. 안 드시는 거예요? 죄송해요. 이거 여기는 먹을 거예요. 김치랑 이거는 한우 차돌 된장입니다. 와, 장 진짜 많다. 네, 2인분. 이게 맛있어요. 2인분이요, 이게? 우와, 이거 주먹이랑 엄청 커요. 감사합니다. 아, 다 나온 거예요? 이거 치워드릴까요? 네? 아니, 그냥 세팅입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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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워드릴 수 있으면 괜찮아요. 우와. 아니에요, 양 실제로 보면 진짜 많아요. 이게 그 뚝배기가 진짜 커요. 와. 잘 먹겠습니다. 이게 물회인데 메밀국수 같은데 물회가 아니라? 메밀국수에다가 회가 얹어져 있는 느낌? 이렇게? 밑에는 국수예요, 완전. 뭐지? 특이하다. 또 팬케이크 감사합니다. 이렇게 밑에는 국수고요. 위에는 회국수 같은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회메밀국수. 회냉면이 아니라 회메밀국수? 양념만 먹는데 맛있어. 이거 만반년 식사기 감사합니다. 맛있는 그림이 있을 것 같아. 네? 시민 같다, 시민. 육반찬. 감사합니다. 아, 초밥이에요? 네. 감사합니다. 어, 밑반찬 말들 뭐야, 종류가? 감사합니다. 이 껍질인가요? 무슨 그냥 명태 껍질입니다. 명태 껍질이요? 네네. 감사합니다. 이거는 물회예요? 그게 모밀물회. 물무침. 와. 되게 좋은 거. 두루치기. 일단 안 먹는 거 빼. 이건 뭐예요? 그건 깻잎나물입니다. 깻잎나물이요? 네, 이거는 생선구이. 이거는 도라지. 아, 도라지. 안 드시는 거예요? 죄송해요.
건 좀 이거 여기는 먹을 거예요. 김치랑 이거는 한우 차돌 된장입니다. 와, 장 진짜 많다. 네, 2인분 이게 맛있어요. 2인분이요 이게? 우와, 이거 주먹이랑 엄청 커요. 감사합니다. 아, 다 나온 거예요? 이거 치워드릴까요? 네? 아니 그냥 세팅이네. 네, 네, 치워드릴 수 괜찮아요. 우와. 아니에요, 양 실제로 보면 진짜 많아요. 이게 그 뚝배기가 진짜 커요. 잘 먹겠습니다. 이게 물 했는데 메밀국수 같은데 물회가 아니라? 메밀국수에다가 회가 얹어져 있는 느낌? 이렇게? 밑에는 국수예요, 완전. 뭐지? 특이하다. 또 팬케이크 감사합니다. 이렇게 밑에는 국수고요. 위에는 회국수 같은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회메밀국수. 회냉면이 아니라 회메밀국수? 양념만 먹는데 맛있어. 이거 만반의 식사기 감사합니다. 이거는 생강구이. 이거는 도라지. 아, 도라지. 안 드시는 거예요? 죄송해요. 안 먹는 건 좀 이거 여기는 먹을 거예요. 김치랑 이거는 한우 차돌 된장입니다. 와, 장 진짜 많다. 네, 2인분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. 2인분이요 이게? 우와, 이거 주먹이랑 엄청 커요. 감사합니다. 아, 다 나온 거예요? 이거 치워드릴까요? 네? 아니 그냥 네. 세팅이네. 네, 네, 치워드릴 수도 괜찮아요. 우와. 아니에요, 양 실제로 보면 진짜 많아요. 이게 그 뚝배기가 진짜 커요. 우와. 잘 먹겠습니다. 이게 물 했는데 메밀국수 같은데 물회가 아니라? 메밀국수에다가 회가 얹어져 있는 느낌? 이렇게? 밑에는 국수예요, 완전. 뭐지? 특이하다. 또 팬케이크 감사합니다. 이렇게 밑에는 국수고요. 위에는 회국수 같은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회메밀국수. 회냉면이 아니라 회메밀국수? 양념만 먹었는데 맛있어. 이거 만반의 식사기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한 개 팬케이크 감사해요. 잘 먹겠습니다. 이거에 와, 생선 이거 혹시 구이 뭐뭐 들어가 있는 거예요? 이게 지금 갈치하고, 우럭하고 이게 우럭이죠? 여기 우럭입니다. 이게 우럭. 이거는 뭐예요? 이거 쏨뱅이라고 매운탕 한 아, 이게 쏨뱅이? 쏨뱅이. 얘는 뭐예요? 우럭? 우럭, 갈치, 쏨뱅이. 예, 그 다 육지는 자연산이에요. 아, 진짜요? 네. 맛있겠다. 갈치는 어저께 잡아오는데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고요. 아. 이 선배 같은 양식이 안 됩니다. 양, 저기, 우럭만 돼요. 우럭이 큰 거는 양식인데 잔사람은 자연산. 낚시하시면 통발로 다 갖다 주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초밥원장 드셔보세요. 초밥은 네. 진짜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와, 이거 무슨 초밥이에요? 혹시 죄송한데. 이건 우럭입니다. 아, 우럭이요? 네. 아, 네네. 아, 넣을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생새우, 네. 문어, 또 찜새우, 계란. 우럭부터 하나 뭐예요? 우럭, 쏨뱅이, 새우 뭐 이렇게 들어, 문어 이렇게. 잘 먹겠습니다. 우와. 와사비. 저 초밥 파는데 한 번도 못 봤거든요. 요즘에서는 맛있다.
약간 와사비 약해가지고 고지하네. 하늘 된장을 먹어봐야지. 와 진짜 맛있겠다. 진짜 이 된장찌개 너무 먹고 싶었어. 맛있네. 이 조선 된장 제가 직접 담은가. 아 진짜요? 예, 한우 그 차절하고 허벅이 조화가 잘 되는데 허벅지는 키워서 조선 호박을 하기 때문에 맛있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다마님 때 이렇게 팽이 감사해요. 어 맛있다. 오 밥 밥 하나만 네. 주실래요? 어 맛있어. 감사합니다. 오. 어 밥도둑인데 이거? 밥 살짝 떠서 근데 초밥보다 이거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. 아, 아 되게 오랜만에 먹어요 이거 국 한식. 초치기도 아니네. 이거 미나리인가? 아니죠? 고추는 아닌 것 같은데? 제가 안 컸어요. 갑자기 컸어. 갑자기 컸어. 갑자기 그냥 아프리카 화면 나가는 중. 여태까지 방송에서 딱 두 번 있는데 오늘이 두 번째. 그냥 나가죠. 아프리카 그 로그인 화면으로 나가죠. 갑자기 저녁에 뭐 하실 건가요? 글쎄요. 여기서 하는 건 진짜 몇 가지 없어요. 업무 조금. 업무 조금 하고, 밥 먹고, 자는 것밖에 없어요. 방송하고.
이제 남은 거 다 야채뿐이라서. 야채밖에 없어서. 그 남은 거 야채밖에 없어서. 여기서. 저는. 아씨, 왜 말을 꺼요? 이제 남은 게 좀 야채밖에 없어서. 오늘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신이도 사랑해. 맨날 촉방이래. 그거 아닐 데가 없어. 사랑해, 감사합니다.